여러분, 오늘 약간 그 형사처럼 얼굴이 돼서 조금 심각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. 물론 이것은 전형적인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하나의 화두로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. 지금 이 스마트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, 제가 그 몇 권의 책을 갖다가 읽어보면서도 도대체 스마트 교육을 교육부와 교육계에서는 어떻게 보는 것인가에 대한 이 명쾌한 전략과 방향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감히 제가 몇 가지 개인적인 의견, 그동안 그래도 전 세계 그 이러닝 컨퍼런스나 전시회를 통해서 테크놀로지에 그 어느 정도 많이 본 사람 입장에서 이 스마트 교육에 대한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MOC, LMS, Flipped Learning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다 하는 의견에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. 우리가 이 스마트한 학생들을 만들기 위해서 스마트 교육을 써서 될 것이다 라는 기대, 물론 그 도움이 되고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그러나 이 스마트 기기와 스마트 기술의 혁신은 단지 그 스마트 장치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이 스마트 장치가 탄생하는 배경에는 고속의 네트워크망과 와이파이 기술과 고화질의 디스플레이에 소위 그 네트워크망이 제공되고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. 즉,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전달될 수 있는데 그 전달되는 정보를 보는 데 있어서 와이파이 네트워크라는 그룹을 연결하는 전 세계 인류를 하나로 엮는 네트워크망에 모든 통신회사와 정부가 지금 총투자를 해서 만들어가고 있고, 그 투자되고 있는 장치의 범위 내에서 우리는 각 개인 한 명 한 명이 고화질 HD 이상 되는 것을 그 장면으로 보게 되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우리는 이 스마트 교육 플랫폼이 갖춰진 것이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. 이 스마트 월드에 우리가 진입이 되면서 그것에 모든 정보와 마케팅과 회사의 활동이 연계되어서 더 빠르게, 더 정확하게 우리가 정보를 가진 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이 플랫폼 시대에서 교육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. 이 부분에 있어서 스마트 교육의 가장 중요한 이 소위 어떤 것으로 우리가 스마트 정의를, 교육의 정의를 해야 될 것인가, 그리고 그래서 목적은 어떤 것인가, 그럼 현실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활용 방안이 있고 어떻게 스마트 강의를 하며 그래서 어떻게 교육이 일어나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될 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감히 여러분 교육계에 계신 분들을 놓고 제가 이렇게 불손한 옷차림으로 한번 녹화를 하겠습니다. 이것은 제가 오늘 출근을 할 때 이렇게 일요일이고 해서 어디 지나가다가 조용한 시간이 돼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요. 여러분이 그냥 교육계가 아닌 사람의 입장에서 기술자로서 이런 내용을 한 것이다 라고 듣고 의견 디스커션을 해봤으면 합니다.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스마트 교육의 정의는 스마트 시대 이전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초고속 4G망 이후의 고속 와이파이, 즉 어디서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스마트 장치를 통해서 원클릭으로 정보를 볼 수 있다. 그러면 교육에 있어서 정보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? 이것은 강의와, 첫 번째는 교육에 있는 강의와 정보의 내용입니다. 그 강의와 정보라고 제가 나누는 것은 그 정확한 정의는 아니겠지만 강의는 선생님의 강의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의 강의가 되는 것이 될 수 있고, 정보는 강의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실험, 실습 혹은 다른 정보들, 자료들을 의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. 그동안 교과서와 칠판의 툴을 가지고 선생님의 내용을 읽었던 시대가 있었다고 하면 이제는 다양한 전 세계인 정보를 가져다가 학생들이
집에서든 교실에든 볼 수 있는 정보화의 시대에 플랫폼이 만들어진 것과 선생님이 1,000명이 한 가지 강의를 하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볼 수 있는 강의 공유 시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. 이것을 우리는 MOC를 통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교육은 이렇게 두 가지 강의를 우리가 전 세계에 있는 강의를 나눠 할 수 있다. 또 하나는 정보를 학생들이 다양하게 쉽게 얻어낼 수 있다는 그 큰 플랫폼이 하에서 우리가 이 서로가 연계되고 익스체인지하고 교육이 변화될 수 있는 플랫폼을 갖춘 이 방대한 문화적 기술적 변화에서 어떻게 우리는 교육을 더 효율적으로 해나가실 건가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저는 이 교육의 목표는 같다. 스마트 교육의 목표는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툴이지 교육이 더 나아지거나 근본적으로 학생들이 더 스마트해지지 않는다. 강의로 학생이 지식이 늘어나지 않는다. 교육은 학생 한 명 한 명이 깨달음을 얻고 거기서 올라가야 된다. 우리는 교육의 목표를 지식의 전달이라는 것 외에도 가장 중요한 사회적인 사람들을 배출하고 서로가 협조하고 우리가 사회를, 국가를, 역사를 변화시키는 인물들을 어떻게 창출하느냐 하는 첫 번째의 인성과 그 사람들의 인격과 그 사람의 미래관을 제시하는 선생님들의 지도, 선생님들의 가슴을 알리는 부분이 하나이며 두 번째는 지식을 잘 알아서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사회를 더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보면 우리는 이것을 교육의 목표, 이러한 교육의 기본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스마트 장치가 그 도움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소위 지식을 전달하거나 그 학생들의 인격을 성숙시킬 수 있는 부분에 새로운 툴로 제공되어져 있는 스마트 플랫폼의 기술을 응용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려고 하는 교육을 더 효율적으로, 더 재미있게, 더 빠르게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스마트 플랫폼의 이 흥미진진한 세상의 변화를 우리가 활용하는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저는 그래서 스마트 교육은 이제는 과거 스마트 시대 이전에 교실에 가서 선생님을 만나서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듣고 와서 하는 과거의 방식을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플립드 러닝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언급이 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스마트 교육 방식의 혁신은 바로 선생님의 정보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. A 선생님의 강의를, B 선생님의 강의를, C 선생님의 강의를 교육의 목적에 달성하기 위해 학생들은 선택해서 갈 수 있다. 선생님들의 강의를 무구로 다 올리게 만약 된다면 거기에 그 선생님 강의에 자기 스타일에 맞는 것을 같은 교실에서 다른 선생님을 볼 수가 있게 되는 이러한 강의의 변화와 교실의 변화와 장소의 변화를 우리가 활용하는 플랫폼 하에서 스마트 교육 플랫폼이 다시 생각이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분에게 간단한 이야기를 들려봤습니다. 여러분, 스마트 시대는 왔고 이 스마트 시대라는 것은 우리에게 툴을 제공해서 선생님의 정보화를 쉽게 만들 수 있고 학생들이 자료를 공유할 수 있고 또 전 세계가 만든 여러 가지 교육에 해당하는 툴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교육의 목표, 지식의 전달과 인격의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 장치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오늘 두서없는 이야기로 말씀을 드려봤는데 요점을 이야기해보면 스마트 시대는 네트워크로 전 세계의 정보를 공유하고 창조하고 만들어가고 쉐어링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지금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 스마트 교육 방식의 문제는 바로 선생님 강의를 어떻게 더 넣느냐, 어떻게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스스로 그런 정보를 찾아서 자기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술을 갈 수 있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것저것을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방식에 의해서 학생이 깨달음 얻는 방식은 사실은 교육의 큰 목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이제 한국의 스마트 플랫폼이라는 것은 지금 있는 스마트 플랫폼이 단지 우리가 가려고 하는 교육의 하나의 수단이고 그걸 통해서 더 효율적으로 하자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마트 장비에 대한 선생님의 스트레스가
더 많은 것이 아니라 더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재미있게 가는 그러한 방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간단히 비디오를 만들어 봤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